자꾸 언니 유자야.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짜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정말 미루고 미뤄왔던 바인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 혼자 조금 정리를 했어. 왜냐면 스티커가 진짜 정리가 안 되는 수준이었고 바인더도 내가 창인 박스로 지금 갈아타면서 16만원어치를 샀었단 말이야. 16만원. 그래서 그것도 어디 쌓아두니까 정리가 너무 안 돼서 우선 1차로 혼자 정리를 했고, 오늘은 그 얼마 전에 올린 100만원짜리 하울 스티커들을 바인더에 새롭게 넣으면서 한번 그냥 내 바인더가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의 스티커가 있고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어떻게 보면 바인더 소개 영상이라기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큰 바인더 정리를 꿈꾸는 문덕의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총 지금 바인더는 12개의 바인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바인더 같은 경우는 창인 박스에서 내가 말했듯이 16만원어치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창인 박스 서포터즈가 돼서 요번에 이렇게 스퀘어 바인더도 제공을 받았어. 그래서 얘까지 한번 해서 속지에 스티커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한번 보여줘볼게.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주면, 우선 요번에 이 점보 바인더를 내가 거의 점보 바인더로 다 바꾸고 얘로 바꾸고 싶어 샀는데, 이거를 점보 바인더를 4개를 샀거든? 그리고 속지도 다 해서 샀는데도 원래 있던 스티커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원래 있던 기존의 스티커는 또 이렇게 큰 바인더에도 좀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창인 박스를 한번 써보고 이제 창인 박스를 쓰고 나면 속지도 너무 짱짱하고 그리고 앞에 똑딱이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바인더는 이제 내가 창인 박스에 정착을 하지 않았나 싶어. 그럼 나랑 한번 스티커 먼저 꽂으러 한번 가볼까? 고고! 우선 보면 책상에서 할 수가 없어서 거실에 지금 식탁에 나와 있고, 이 쓰레기 봉투가 지금 나 혼자 1차로 정리했을 때 나온 쓰레기의 양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인더들 외에 여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선 이렇게 스퀘어 바인더가 있고, 이거는 점보 바인더야. 점보 바인더랑 스퀘어에 이렇게 내가 이미 조금 넣어놨고, 점보 바인더에 먼저 넣어볼게. 이렇게 보면 창인 박스는 앞에 이렇게 똑딱이 버튼이야.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속지도 되게 짱짱해. 그리고 옆으로 넣을 수 있어서 뺐다 뺐다 굉장히 좋은? 그래서 얘로 내가 다 바꾸느라 16만원어치를 썼다. 우선 스퀘어 속지도 꽤 있는데 스퀘어는 옆으로 빼놓고 점보 속지에 먼저 스티커를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또 A부터 F까지인가? 엄청 그 속지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는 게 있고, 나처럼 지금 네 개로 나눠 있는 게 있고, 또 세 개로 나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E라고 적혀 있네. 이렇게 E 모양이 있거든? 근데 E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우선 나는 보다시피 이게 F인데 F를 제일 많이 시켰어. 근데 이 크기는 또 이런 스티커는 이런 E 사이즈랑 가장 잘 맞아. 근데 E를 이제 거의 다 넣어서 얼마 없는? 한번 내가 스티커 정리를 해야겠다고 느낀 이유가, 스티커 정리를 안 하니까 내가 다꾸를 안 해. 사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핑계고 변명이지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스티커가 그리고 뭐 있는지를 모르니까 약간 산 거 또 사고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한번 스티커 정리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오늘 안에 이 정리를 끝내는 것이 나의 목표야. 이제 스티커를 너무 묻어놓고 무작정 사지 말고, 덮어놓고 무작정 사지 말고 진짜 계획해서 사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예전 내가 바인더 정리 영상을 한 몇 개월 전에 찍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양이 좀 많이 많아지긴 했거든. 아, 어떡하지? 그리고 차밍은 우선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여기를 내가 직접 다 뚫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그 작가님이 올리신 거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가가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직접 뜨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뚫으면 금방 뚫어. 그래서 나도 지금은 영상 찍으면서 하고 있어서 이러지만 보통은 할 때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다른 거 보면서 해야지 좀 빨리빨리 시간도 가고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안 그러면은 바인더 정리가 굉장히 1차원 느껴지고 재미가 없거든? 이런 뒷지는 쓸 수 있는 거는 좀 따로 빼놓고 나중에 뒷지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어. 속지도 고를 때 그래서 너네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어떤 걸 쓸 건가를 좀 생각하고 사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생각 없이 사면 스티커 크기에 맞지 않게 바인더가 나는 지금 얄쌍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완전 닫고 처음 할 때는 스티커를 사서 바인더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점점 스티커가 많아지면서 바인더에 넣는 게 약간 이제는 좀 힘들어. 그래서 맨날 바인더에 안 넣고 혼자 그냥 하게 되는데 유자청들은 보통 바인더에 계속 정리를 하는 편이야? 아니면 다들 어떤 편이야? 바인더에 넣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아니면은 그냥 따로 넣지는 않아? 근데 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보면 특히 이렇게 사이즈가 맞게 딱딱딱 들어가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바인더 정리할 때는 뇌를 비워야 되는 것 같아. 아, 이 사이즈가 진짜 딱 좋은데 이거를 좀 많이 살 것 같아.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 요즘에 TMI를 우선 그러면 영상을 찍으면서 해볼까? 요즘은 이제 나는 커피 수업을 듣는 중이야. 자격증을 따려고. 직장도 새로 옮긴 데가 좀 괜찮아가지고 그 전에 나 좀 많이 힘들었거든. 내 인스타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 그 이 전 직장이 좀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도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 새로 간 곳은 사람도 좋고 괜찮아서 지금 많이 그래도 위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요즘 닦고 언니 컨셉 이렇게 내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영상 찍고 좀 부담 없이 하니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 되게 엄청 바쁘긴 한데 정신이 없고 근데 또 그만큼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TMI를 아이고 아유. 아, 뜨겁진 않은데. 이제 바인더 위에 구멍을 이걸로 뚫어줘야 돼. 그래서 뚫고 나서 바인더에 넣고서 바인더 한번 싹 보여주면 끝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뚫는 동안만 넷플릭스 알고 있지만 지금 새로 하는 거 보면서 뚫고 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아, 지금 너무 더워. 딱히 좀 놀라긴 했지. 다시. 짠! 거의 한 시간에 걸려서 지금 바인더 정리를 대충 끝냈고, 여기 있는 스티커들 같은 경우는 또 이따 내가 스티커 박스라고 해야 되나? 스티커 그런 넣는 박스들도 좀 있어. 거기다 넣을 건데, 우선, 지금 바인더가 총 12개의 바인더가 있어. 얘는 차밍박스 전보 사이즈 바인더고 우선 새로운 스티커들을 한번 쭉 넣어놨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스티커들 한번 쭉 넣어놨고 사이즈에 맞게 해가지고 되도록 다 넣어놨어.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놨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놓으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사실
사실 넣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지만 또 이렇게 넣어두면 애들끼리 색감도 되게 알록달록해서 이쁘고 그리고 봤을 때도 정리된 느낌이라서 짜란! 바인더, 시스 바인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바인더고 얘 같은 경우도 다 시스만 지금 들어있어. 보면 짜란! 이렇게 스티커들 사실 이렇게 봐도 지금 어떤 실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넣어놨다 하고 보여주는 개념으로 그래서 크기가 스티커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 근데 이 차밍 바인더 같은 경우 이렇게 세 칸짜리 같은 경우가 우선은 가장 유용한 것 같아. 지금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 칸짜리 바인더가 그 일상적으로 작가님들이 사용하는 그 스티커 사이즈라서 내가 보기엔 가장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네 칸짜리. 이 네 칸짜리도 좀 얇은 스티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딱 맞아. 그래서 짠! 이렇게 시스 바인더도 두 번째 거 정리를 했고 세 번째! 아 얘가 좀 더 무겁네? 양이 얘가 좀 더 많이 들어갔나 봐, 스티커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해서 슉슉슉. 그리고 이 두 개짜리도 사이즈가 되게 큰 스티커들에는 좀 딱인? 말했듯이 이게 옆으로 넣기 때문에 바인더 자칫하다가 꺼내 이렇게 위로 꺼내는 거는 옛날에 내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좀 하다 보면 바인더 자체가 이제 약간 낡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면서 쓰면서도 스티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게 되게 좀 미안했어 바인더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은 확실히 없는. 속지가 지금도 보여지겠지만 이게 되게 짱짱해. 그리고 옆으로 넣는 방식이라서 되게 좋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넣어준. 그리고 애들이 웬만하면은 딱 고정인 스티커가 되기 때문에 나는 바인더에 스티커 넣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너무 싫거든 진짜. 그래서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3구짜리가 떨어져서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이 끝에는 안 넣고 이렇게만 넣고 짠! 이렇게 비어진. 그래서 얘 전보도 한번 그래도 얘까지 그래도 다 보여주면 짠! 전보 마지막 시스도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쁘긴 이쁘다. 이게 크기에 맞게 정리가 되고 하나씩 내가 원래는 바인더 부족해서 두 개씩 겹쳐서 넣거나 뭐 아니면 스티커로 붙여서 넣거나 이렇게 했거든? 확실히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더 보기도 좋고 어떤 스티커가 눈에 있는지 들어와서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거꾸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세워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스티커 정보 같은 경우는 다 내가 하울 영상에 넣기 때문에 좀 궁금한 거는 하울 영상 가서 한 번씩 그냥 심심할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한 거는 나한테 DM으로 물어봐주면 내가 어떤 작가님인지 알려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포터즈로 받은 바인더야. 이거는 스퀘어 바인더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 하나씩 들어가는 사이즈의 속지가 있고 아 얘 지금 내가 너무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지금 짱짱한데 어머 아, 속지를 좀 옮길게.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로 넣을 수 있는 속지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3구짜리가 있어. 근데 아까 전보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길이가 좁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 바인더보다는 전보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2개짜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딱 맞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전보 사이즈에선 내가 안 샀는데 전보 사이즈에도 이 사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 이렇게 쬐끄맣게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쬐끄만 어떻게 보면 도무송이나 아니면 덤 스티커 같은 경우에 넣기 되게 좋은 사이즈의 바인더가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인더에 되게 넣기 애매하거나 하는 사이즈는 이렇게 쬐끄만 거는 이런 식으로 이 젤리박스에 이렇게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좀 커다란 거는 이런 산리오 박스에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놨단 말이야. 넣어놓고 할 때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쬐끄만 거 할 수 있는 한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처럼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으면 찾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즈로 받은 스퀘어 바인더도 넣어봤고 그 다음에는 원래 있는 바인더인데 여기가 지금 얘 터질라 그러지? 터질라 그러는데 그 예전 바인더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거 내가 한번 이것도 짝짝짝 보여줬거든. 근데 스퀘어와는 또 다른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옆으로 된 구성의 바인더고 여기는 진짜 거의 꽂혔어. 이제 더 이상 이 영상을 끝으로 바인더는 늘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스티커를 다 사용해서 새로운 스티커가 오면 여기다가 채우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지금 바인더만 계속 늘어나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스퀘어랑 똑같이 옆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차림박스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되게 많아. 바인더 속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인더 속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아, 여기 중간중간 비어있긴 한데 이건 내가 옛날에 정리하고 사실 이 바인더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도 들어있고. 나머지도 사실 예전 바인더 영상 본 사람들은 다 이미 아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예전에 정리한 그대로야. 어머어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소개는 안 하고 예전 바인더 영상 궁금한 사람은 한번 들어가서 쭉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 쬐끄만 것도 똑같아. 예전에 정리한 그대로야. 그래서 지금 실스 바인더가 이렇게 지금 차밍 박스 걸로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차밍으로만 달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뽑자기랑 이렇게 알스까지는 그냥 이 바인더에 넣어야 할 것 같아. 근데 얘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어쨌든 개인 취향이니까. 나는 우선은 창이 좀 더 내 취향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실수 이렇게 큰 것들은 다 여기 이렇게 넣어놨어. 그래서 얘도 예전에 정리했던 그 바인더 영상 보면 있는 그 아이야. 사실 나는 바인더 정리법은 따로 없고 이렇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깐 눕히면 이렇게 스티커 박스가 있어 나한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스티커 좀 내가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나 아니면 좀 넣기 애매한 이런 큰 스티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좀 이렇게 넣는 편인데, 이런 짠, 그리고 뒷돼지도 한번 넣어보고. 우선 이렇게 바인더 정리를 드디어 끝냈어. 이사 온 지가 꽤 됐는데 이제야 끝냈고, 바인더 개수는 아까 말했듯이 12개고 지금은 작은 스티커들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고, 거의 이 쓰레기 봉투 하나를 스티커 정리로 지금 다 썼다. 그래도 기존에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꽤 빨리 끝났고, 앞으로는 모르겠어. 난 우선 지금 이 차밍 걸로 다 바꾸는 게 나의 꿈이긴 한데 바인더를 이거를 다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 드디어 아까 처음 오프닝 찍을 때보다 굉장히 내가 지금 피곤하고 초췌해졌는데, 이게 소리가 에어컨을 틀면 또 에어컨 소리도 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끄고 여기서 조명 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아무튼 이렇게 나의 바인더 정리는 우선 끝이 났고, 이 뒤에 보이는 유자하고 보이는 이 곳이 나의 방이야. 그래서 이사 오고, 사실 이사 오자마자 룸투어를 찍고 싶었는데 책상 정리도 아직 안 끝났고, 우선 바인더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책상 정리가 안 끝난 게 가장 컸지만, 우선 이제 바인더 정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곧 룸투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내 미흡한 영상 봐줘서 고맙고, 항상 바인더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더 완성도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잉? 우리 이제 곧 진짜로 룸투어 영상으로 만나자. 안녕!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